되게 조심하게 생긴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요 엄청 뭔가 끼가 넘쳐나는 사람 같아 내가 보기에는. 좀 원래 친구들도 많고 남자친구들도 많고 사친구들도 많은 편이었고요. 뭐, 네, 노는 것도 좀 좋아하고 진짜 술도 좋아해, 좋아해서. 아니야. 엄청 좋아해. 그냥 언니는 예를 들어서 자다가도 야, 나와 이러면 언니는 발로 그냥 벌떡 일어나서 뛰쳐나갈 정도야. 네, 그쵸. 그냥 밤새 놀아도 언니는 진짜 여한이 없이 놀수 있어. 힘든 지침도 없이 놀수 있어. 아니, 어떻게 서른 후반대인데 어떻게 그렇게 놀아? 아니, 그런 게다 나오나요? 아니, 근데 웃긴 게 우리 언니가 어쨌든 되게 젊었을 때부터 지금 많이 놀아봤잖아.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지쳐. 아, 이제 이만큼 했으면 나다 놀아봤다 하고 이제 뭔가 안정기가 와야 되는데 언니는 아직도 폭주하듯이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뭔가를 언니가 잘못 결정을 하면 오히려 나한테 독이 된다. 뭔가 쫓기듯이 언니가 자꾸 그래. 나이도 있고, 뭔가 내 주변에도 뭔가 다 결혼도 하고 이게 정리가 되는 형국처럼 보이니까 언니가 결혼의 압박감이 왔는지 가슴속에 결혼 이게 껴있어. 그래서 저도 궁합 보려고 사실 왔거든요. 아, 궁합. 네네. 친구들도 진짜 이제 거의 남아있지도 않고, 이젠 좀 결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근데 언니 결혼을 하면 그 사람한테 정착하고 잘살수 있어? 뭐, 잘 살아봐야죠. 언니가 정말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막흥 많고 네온 사인 좋아하고 또 하나 여자이지만 내가 봤을 땐 성욕도 넘쳐나. 그냥 그거를 즐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언니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랑은 내가 봤을 적에는 그 부분은 전혀 맞지가 않고 언니가 생활하는 사람의 아예 정반대인 사람을 만났어. 근데 맞아요. 언니가 그거를 참고 이겨내고 견디고 그 남자한테 맞춰서 살수 있어?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노는 것도 많이 이해해주고, 좀 그런 좀 착하고 순둥이라서, 어떻게, 결혼은 원래 그런 사람이랑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래 언니 말도 일리가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 그런 사람 만난 건 너무 좋아. 그러면 언니도 마음껏 놀았으니까 이제 이게 진정이 돼야 되잖아요. 놀고 싶게. 근데 내가 언니 속을 들여다보면 진정이 안 됐고 아직도 하이텐션이야. 근데 이거를 이런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갭 차이를 그리고 이제 유부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남자한테 맞춰서 이 텐션을 낮춰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언니가 이 낮춰서 사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게끔 보여. 길어야 1, 2년? 그럼 그 후에는 다시 이 텐션이 확 올라갈 건데, 잠시 잠깐 이 남자 때문에 잠깐 언니가 억누른 것뿐이지, 언니가 그 기운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 근데 그랬을 때 나는 이별수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데, 언니가 그거 본인이 더 잘할 건데. 안 그래도 그게 좀 저도 착하긴 한데 너무 답답한 면도 많고 사실 좀 궁합도 잘안 맞는 것 같아서 그치? 꿈도 안 맞고. 네. 솔직히 말해서 언니 이 사람 사랑해, 안 해? 그냥 좋은 사람 같아요. 결혼하기엔 좋은 사람? 결혼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인 거지. 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이 사람한테 맞춰서 변화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언니가 시작을 하는 결혼은 난 아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결혼은 언젠가는 실패수가 분명히 따라와요. 왜? 이 사람은 언니가 이 정도 맞춰줬으니까 아,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수용할 수 있겠구나 하고 결혼을 생각을 하는 건데 언니가 이걸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얼마만큼 유지가 될 거냐, 이거야. 벌써부터 가끔씩, 뭐, 남친구? 예비 신랑? 무늬? 언니 노는 거에 한 번씩 태클을 걸면 언니 벌써 성질내고 있잖아. 그쵸. 그래놓고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 마라. 이런 고민을 하고 있잖아, 그한 번으로. 근데 결혼하면 이제 더 많은 제약들이 오고 더 많이 조신하게 있어야 되는데, 정말 생긴 건 조신하게 생기셨어.
근데 전혀 아니야. 화장하고 치마 입고 꾸미고 밖에 나가면, 와, 세상 20대 초반 애들 저리 가라야. 뭐 아직 젊잖아요. 그치, 젊지. 네. 근데 그래도, 와, 내가 지금 언니 마음을 타보면, 아, 아직도 가서 막 뛰어도 놀고 싶어, 지금도. 근데 그런 남들은 어떻게 살아? 내가 봤을 적에는 언니가 지금 주변 환경 때문에 조급해서 빨리 뭔가를 나도 그냥 한 번은 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결정한 결혼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고, 괜히 엄하게 착하게 사는 남자, 이혼남 만들지 말고, 쓸데없이 언니도 이혼녀 되지 말고, 그냥 결혼을 좀 미루어. 그럼 저희 근데 지금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결혼하면 잘못 살까요? 아, 차라리 동거를 해, 그냥. 그럴 거면, 왜그 세상 복잡한 그 결혼을 하려고 그래? 언니한테는 지금 세상 복잡한 거야. 언니가 결혼을 하는 순간 놓쳐야 될게 엄청 많은데, 우리 언니가 이게 다 짜증나, 지금. 근데 단지, 그냥 남들 보기에 내 나이에 결혼 잘했구나, 이 소리 한번 듣기 위해서 결혼을 왜 하려고 하냐고. 그건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사람 놓치면 좀안될것 같아서. 그래, 근데 놓치면 안될것 같아서 잡잖아. 네. 100% 이혼 온다고. 언니가 이 남자 스케줄에 이 남자 그 성격에 100%다 맞춰 살수 있냐, 이 말이야. 그건 모르겠어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안 되려나? 벌써부터 싸게 언니 남자친구한테 거짓말 치고 놓은 적 많지 않아요? 많죠. 좀 약간 부수적인 편도 살짝 있는 편이라서 다 얘기하면 싸움밖에 안 나니까. 근데 결혼은 같이 살아서 이제 24시간을 같이 생활해야 되는 날도 있는데, 네. 그런 건 어떻게 감당할 거야? 그러니까 이 결혼은 언니가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난 진짜 100% 바뀔 자신이 있습니다. 난 정말 이제는 진짜 한 가정의 아내로 살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결혼하는 게 맞지. 그냥, 이런 남자 또못 만날 것 같아요. 그냥 아까워서요. 라고 그 심정으로, 이 남자가 사랑스러워서요. 나이 남자 아니면 안될것 같아요. 이 남자랑 인생을 함께해도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아닌, 이런 남자면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아니면 결혼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결혼이라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겠어. 그러면 이혼수가 있다는 네. 거죠. 아저씨가 잘못을 해서 이혼하는 게 아니라 언니가 이혼을 당하게 생겼다고. 야, 난 너랑 못 살아버렸겠어. 난 돌아버릴 것 같아. 너 어디까지, 할래?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응? 그냥 차라리, 아, 우리 한번 살아보고, 나중에, 결혼식도 하고, 혼인신고도 해보자.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랬을 때 오히려 더 새롭게, 서로 깨끗하게, 끝낼 수 있지. 괜히 어설프게 문서 잡아가지고, 혼인신고하고, 주변 사람들 다 불러다가 그렇게 하지 마요. 언니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돼 있는 상태로 결혼을 마음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저도 좀 불안불안해서 저도 찾아온 그치? 거라서. 언니 자신 없지? 솔직히 말하면. 네, 맞아요. 막상 여기까지 왔는데, 아, 내가 진짜 할수 있을까? 나 진짜 나중에 조금 지나서 금방 포기하면 어떡하지? 이거 때문에 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 공수가 그 공수야. 언니가 불안한 마음 같듯이, 나도 언니가 진짜 그렇게 불안하게 보여. 그러니까 그냥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 요즘에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고 너무 빨리 결혼하고 해서 이혼율도 너무 많아. 재혼율도 많지만 재혼하고도 또 이혼하는 마당에 괜히 쓰잘데기 없이 이혼녀 이혼남 딱지 붙여갖고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서로 깨끗이 그냥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 진실된 모습을 좀 남편한테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보여주세요. 진짜 내본 모습. 아셨죠? 그러고도 이 남자가 나를 선택을 할 건지 좀 봐봐. 도망갈 것 근데 언니가 내가 내 과거에 살았던 나를 다 버릴 자신이 있다 라고 하면은 상관없는데, 언니 못 버려. 아직도 난더 놀고 싶거든. 언니 애기 낳을 생각 없잖아. 아직은 그치? 네. 근데 이 남자랑 결혼하면 바로 애 갖고 싶어. 얘기하긴 했었어요. 너무 생각이 달라요. 네. 아, 이혼수가 분명히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